김현진의 노래유신. 자,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노래강사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옥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청춘이고 싶은 이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엄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이 좀 더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초여름이 막 네.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날씨에. 낮에는 네. 너무 더워요. 네. 아침 자정으로는 추운데. 그러니까 선생님 벌써 지금 네. 반팔 차림으로 반팔 이걸 입으셨잖아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팔은 네. 좀 낮에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주하면서 또 뭐 노래를 그렇죠. 하시니까 움직이니까 네. 땀이 막 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면 에어컨을 좀 저는 틀고 싶은데 네. 또 이제 또 우리 회원님들은 또 춥다. 아. 이러니까 야 거기서 약간의 어떤 지금 애매한 노래 가르칠 때 그렇죠. 야. 네. 그러면 개인 뭐 손풍기 같은 거 선풍기는 아니면 있죠. 발풍기 이런 거 필요하겠네. 발 밑에 두고 아니 그냥 선풍기는 있어요. 이렇게. 아, 선풍기는 자동 선풍기는 네. 앞뒤로 이렇게 두 개씩. 제가 또 워낙 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네. 그게 그 소음 같은 게 들어가면 아니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 그 정도는 네. 괜찮습니다. 방송이 네.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자연스럽습니다. 참 이 날씨라는 게 네. 네. 좋으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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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튜디오는 선풍기 없잖아요. 소음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네. 에어컨으로 가동을 네. 시켜야 되는데 네. 아, 걱정됩니다. 네, 사장님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자, 뭐 에어컨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네. 뭐 그냥 뭐 그냥 살아야죠. 네, 육수 정말, 내면서 네 선풍기 하셔야 되고. 네. 아, 요즘엔 또 그 핫 아이템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드는 자그마한 선풍기. 선풍기. 네, 아이들이나 뭐 학생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맞아요. 참 누구 아이디어인지. 요즘엔 진짜 필수품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는 게 어르신들 그 부채라 그러죠. 네.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분은 그지 그거 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부채가 더 시원해 그러시는. 아니 부채하면 또 오히려 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관절이 나가니까. 자, 아무튼 다가오는 여름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그럼요 보겠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으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잘 버티세요. 어쩔 수 네. 없는 게 오늘 노래 제목과 관련이 있구나. 자, 오늘 배울 노래는 강현순의 어쩔 수 없다. 어쩐지 어쩔 수 없다. 네. 어쩔 수 없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아 그 저희 모 부장님께서는 네.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세요. 저희가 뭐 건의사항, 뭐 애로사항 이런 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니요 어쩌겠냐 어쩌겠냐 이들이 이해를 이게 어쩔 어쩌겠냐? 수 없다. 네. 약간 체념의 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또 합리적인 또 어떤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의견이 서로 막 엇갈릴 때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죠. 누군가는 리더가 네. 어쩔 수 없다. 야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렇게 리더가 있으면 또 그게 따라가지더라고요. 네. 자, 이 노래는 어쩔 수 없다. 강현수 씨 노래인데요. 가사가 어떤 사랑 얘기 같습니다. 아, 사랑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 너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오늘 또 등장하네요. 사랑 얘기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뭐 어떤 사랑의 상처를 입은 이 주인공이 이제 다시는 뭐 사랑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했는데 결국은 또 그 사람한테 가게 된다. 아유, 어쩔 수 없어. 진짜 사랑하니까. 아, 왜 그래? 사랑이 그런가 봐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마음대로. 네.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네. 뭐 담배 끊듯이 끊어야지 하고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랑은 진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작사 작곡 하신 분도 알고 보니 혼수 상태시고. 아 그러네요. 작사 작곡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네, 유명하신 분이 히트곡 많으신 분인데. 네. 아 그러니 사랑에 대해 정의를 못 내리니까 본인도 아마 혼수 상태가 오지 않았을까. 네. 네. 아주 장명 센스가 네.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네.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일단 노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했었지만. 너에게
어쩔 수 없네. 아, 노래 근데 굉장히 네. 신나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또 네. 우리 가수님 목소리가 매력적이세요. 예전에 우리 강현순 씨는 노래 한 곡을 여기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아, 바보사랑. 바보사랑. 네. 부추잡채 고추잡채. 그때 제가 많이 네. 바보가 됐었죠. 네. 나를 사랑한다고. 그 노래 참 좋은데. 맞아요. 네. 아무튼 또 우리 강현순 씨는 현직 네. 노래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랑 친합니다. 네. 아하, 네. 또 친분을, 약간 친분이 있기 친분을 때문에. 친분을 또. 네. 아니 네. 뭐. 또 서로 또 이렇게 발에 안으로 굽는다고. 아 그럼요. 네, 서로 또, 밀어주고 네, 좋아하는 분이니까 당겨주고 네. 해야죠. 아 그렇죠. 네. 노래 참 좋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뭐 멜로디 라인이나 네. 가사말이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잖아요.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부담 없이 좀 분위기 좀 띄우고 싶은데 좀 막 너무 노래가 어려우면 부담 같잖아요. 네. 이 노래는 아, 되게 쉬워요. 배워보면 뭐 멜로디가 복잡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선생님은 항상 쉽다고 말씀하셔놓고 네. 또 막상 배워보면 네. 상당히 어려운 노래. 아, 저랑 노래들이. 배우면 네, 쉽습니다. 아 선생님과 네. 배우면 국가대표 네. 노래 강사시니까요. 네. 저랑 배우시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소절 볼게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 시작.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자 멜로디도 4분 음표를 많이 써가지고 네. 딴딴 따단이에요. 그래서 8분 음표와 4분 음표가 적당히 반반 비율. 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4분 음표 반 8분 음표 반입니다. 딴딴 따단. 노래가 어려워지려면 16분 음표가 들어가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이렇게 리듬을 작게 쪼개면 네. 어려워하거든요. 박자를 못 잡는 분들은 진짜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는 앞에 한 박자 큰 박자를 한번 퉁 쉬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시 시작.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다짐을 했었지만 시작. 다짐을 했었지만 내 가슴에 시작 내 가슴에 둘, 셋, 넷 돌을 던지는 시작 돌을 던지는 자, 한 박자 또 쉬죠. 너에게 무너졌어 셋, 넷 너에게 무너졌어 어때요?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렇죠. 그냥 박자는 궁짝 가는데 뭐 음표가 간단하니까 예. 그냥 딴딴딴딴 따단따단딴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짠짠짠 다짐을 했었지만 때로는 8분 음표가 귀찮으면 네. 다 4분 음표로 하셔도 돼요. 아 진짜요?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아 근데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너에게 무너졌어 갑자기 트롯이 네. 동요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좀 자신이 없는 분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8분 음표다 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학교종이 땡땡진처럼 극약 처방이네요. 네, 불러도 이 노래는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왕이면 이제 맛을 내려면 8분 음표까지 사용을 해주면 더 좋은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다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네, 네, 쿵 다짐을 했었지만 셋 넷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셋 넷 너에게 무너졌어 자 내용을 보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권태기도 오고 사랑하다 보면 이제 헤어졌어. 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헤어졌어요. 근데 다시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아 진짜 나빴다. 내 가슴 왜 나빠요? 아.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고 나니까 아 그래도 저 사람과 사랑할 때가 좋았더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전화하게 되고 근데 연락하게 결국 내 가슴에 돌을 던진다잖아요. 저놈의 시기가 아, 여기서 돌을 던진다는 말이 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이게 나는 잊으려고 하는데 내 이제 고요한
호수에 아~ 돌을 툭 던진다는 거는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걸리적거린다는 네. 거잖아요. 아, 걸리적거린다. 아, 정말. 나 깨끗하게 입고 살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거죠. 아하. 사랑 씨가 그런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뭐 현재 진행형이라 잘 모를 거예요. 네. 네. 자리 잡고 네. 안 떠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렇게 좀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이 무슨 이렇게 뭐 탁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아유, 안 되죠. 한순간에 할 수 네. 있는 거라면 뭐 쉽죠. 근데 뭐 헤어진다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했지만 또 이게 자꾸 생각나고 이게 미련이라는 게 남거든요. 아하. 자, 내 가슴에 돌 던지는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세네 너에게 무너졌어. 자, 그럼 볼게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져만 가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자 단기 몸을 썼어요. 못할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시작.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져만 가는 이 야, 큰 박자예요. 쿵. 이 마음 어떻게 하나 시작. 이 마음 네가 미워서 둘 한 박자씩 원망도 해보았지만 자 이 부분 더 쉽네요. 딴딴딴 여기서 원망도 해보았지만 시작. 원망도 해보았지만 한 박자 어쩔 수 없다. 야 여기 감정 담아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아. 이게 복잡한 감정. 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로 했지만 아니야 그래도 그냥 사랑할래 다시 약간 포기면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다짐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아. 시작. 어쩔 수 없다. 오순정 학생 오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순정 학생 자 시작. 어쩔 수 없다. 아, 컨디션이 나빠졌는데 급속도로 네. 갑자기 아, 한순간에 약간 호흡을 섞어주면 좋아요. 네. 어쩔 수 없다 시작. 어쩔 수 없다 둘 셋 넷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시작. 어쩔 수 없다 세네 널 사랑하니까 시작. 널 사랑하니까 박수 한번 칠게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터트려줘야 되는군요. 마지막에 터지네 감정이 뭔가 이제 갈무리가 됩니다. 네. 아니야 사랑할래 그래 처음에는 않기로 했는데 마음이 이제 해불자 네, 해볼자. 이제 다시 사랑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해보자. 나는 가한테 나는 걔한테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노래 듣고 그 공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 오. 사랑을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네. 때론 항상 좋을 수만 없거든요. 항상 좋을 수는 없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한번 이 사람하고 헤어질까? 아니 이제 우리 이제 다 한 걸까? 이런 순간이 온다고요. 네. 그럴 때 고민이 많은데 이 노래처럼 2절 가서 보세요. 혹시나 멀어질까 두려움에 울었지만 볼 수 있는 위로 하나로 하루를 버텨온. 이게 또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거든. 아. 위로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그렇죠? 멋진 말이에요. 볼 수 있다는 그 위로. 그렇죠. 위로가 보는 것만으로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주인공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참 이런 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제 큰 박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네. 큰 박자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한 박자 정박에 딱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래는 일단 첫 부분은 큰 박자입니다. 큰 박. 쿵. 혹시나 멀어질까 두려움에입니다. 시작. 쿵. 혹시나 멀어질까 두려움에 속으로 울었지만 한 번 더 시작. 셋. 속으로 울었지만 셋넷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작. 볼 수 있는 둘 셋넷 위로 하나로 위로 하나로 시작. 위
하나로 둘, 셋, 넷 하루를 버텨본다 시작 하루를 버텨본다 그렇죠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고 네. 버팀목이 됩니다 거죠. 그래서 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아, 왜 뭉구다. 네, 그냥 막 의무감에 대답하시는 거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네. 남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지금은 네네. 이제 약간 뭐 있었어요. 약간 권태기도 거치시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사랑보다는 정으로 많이. 정으로.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볼게요. 혹시나 네. 한번 더 시작. 셋. 혹시나 멀어질까 두려움에 박자 세네 손으로 울었지만 세네 볼 수 있는 위로 하나로 하루를 버텨본다 감당하지 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져만 가는 이 마음 원망도 해보았지만 자 감정 들어갑니다 네네 어쩔 수 없다 강하게 어쩔 수 없다 자 감정 폭발 널 사랑하니까 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약간 깨소금처럼 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계속 메아리 침 아, 네, 간주 부분에 네네 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애드립으로 애드립으로 네,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잘 들어가 일단 신나죠 뭐 네. 일단 약간 애저 뭐 사랑 얘기인데 슬플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음악을 아주 신나게 요즘에 가는 댄스곡처럼 네 슬프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희망차게 마무리되는 널 사랑하니까 네 다시 사랑하자 그렇죠 네 해피 가불자? 엔딩을 위해서 달려가는 네. 거죠. 네. 가불자. 아 너한테 가불자. 어쩔 수 없다. 아, 좋네요. 나는 우리, 나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네, 어쩔 수 없다. 우리 지역 느낌으로 어쩌겠냐. 너한테 어쩌겠냐? 가불자. 네. 어? 나한테 네. 가불자. 아 무사가 좋습니다. 어쩌겠냐. 너를 사랑한디. 어쩌겠냐. 네. 너를 사랑으로 내 가슴이 시방 너를 사랑한다고 시켜본디 어쩌겠냐. 어쩌겠냐. 네. 네. 이렇게 갑시다. 네. 어쩌겠어요. 네. 네. 자 음악에 맞춰서 이제 신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이. 헤이. 아 음악이 웅장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 큰 박자로 시작합니다. 큰 쉼표. 하나, 둘, 셋, 넷, 쿵.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큰 박자 쿵 다짐을 했었지만 자 한 박자 치고 내 가슴에 한 박자 돌을 던지는 한 박자 너에게 무너졌어 하나 둘 셋 넷 쿵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져만 가는 큰 박자 이 마음 어떤 어쩔 수 없죠. 춤을 춰야겠네.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죠. 음악이 너무 신나서. 하, 하. 하, 둘, 2절. 쿵. 혹시나 멀어질까 두려움에 세, 네, 쿵. 속으로 울었지만 하, 둘, 셋, 넷. 볼 수 있는 세, 넷. 위로 하나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널 사랑하니까. 아무런 대답 없는, 아무런 대답 없는 네가 미워서 원망도 해보았지만. 자, 감정 셋 넷. 어쩔 수 없다. 세게. 어쩔 수 없다. 강하게. 널 사랑. 길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 계속 춤춰가면서 어쩔 수 없다. 끝. 네, 박수. 오, 신난다. 아, 네. 어쩔 수 어때요, 없다. 사랑 씨 아까 우는 소리 했지만 금방 네. 배우시잖아요. 아, 진짜요. 정말 네. 생각보다 너무 쉬워가지고 깜짝 네. 놀랐고. 네. 아, 역시 김현진 네.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잘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네. 국가대표 노래 감사. 그러니까요. 아, 정말 강현순의 어쩔 수 없다. 네. 오늘도 신나게 아주 재밌게 김현진 선생님 덕분에 쉽게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네. 세 분의 학생 그리고 김현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신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